초록쌤에서 얘기해줄 초록 이용구입니다. 여러분, 건행하세요. 오늘은 정자체 세줄 여덟 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수업을 할 때요, 계속 그냥 글씨만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써보시라 그런 거예요. 서예를 잘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다른 게 없고요. 계속해서 쓰시는 거, 열심히 쓰는 게 비법이면 뭐더 비법이죠.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정자체 세줄 여덟 칸입니다.
예, 오늘은 이 사랑의 명언 폴 틸리의 사랑의 명언 중에 써봤습니다.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렇죠.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상대방을 의식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, 그 사람이 하는 말, 거기 집중해 잘 들어주고 또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. 그냥 누가 말해도 이제 너는 너 말해도 말같이 듣질 않는다고 싸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의무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고 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랑 제 친구의 친구니까 뭐 또 그 다 친구죠. 그 친구가 이거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일어나서 아 왔어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내 앞에 제가 이제 만났던 그 친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친구가 쳐다보자고 들어가더라고요. 이상하다.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 옆으로 간 다음에 아니 왜 어떻게 아까 만났었어? 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? 왜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? 그 하는 말이 난 저런 인간하고 얘기도 안 한다고. 아니 그러더라고요. 그 왜냐면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건가 봐요. 그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아. 이게 말도 안 하고 이게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 친구 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 일인지 몰라 그렇더라고요. 수달 떠는 시간이니까 또 좀 수달 떨어야 서열을 맞출 수 있잖아요. 그죠? 수달 좀 떨어보겠습니다. 이 장미꽃을 보고 있잖아요. 이 A라는 사람은 아유 하필 그 야 그 꽃 중에 아이고 어떻게 장미에 어떻게 가시가 있어 아유 이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. 또 이제 B는 뭐냐면 야 그 험한 가시 덩굴에서 그 아름다운 장미가 피었네. 야 그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. 이 보는 것도 어느 가시가 있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그 가시 덩굴에 꽃이 폈다고 이 불평과 어느 사람 감탄을 한다는 거죠. 응? 아름다움과 추한과 것은 한 공간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. 행복과 불행한 거 있죠? 이것도 사실은 한 장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그 마음에다 그냥 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. 아무튼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아무튼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한번 사랑의 언어, 또 아니면 사랑의 시선, 사랑의 마음, 이런 걸 살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,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겁니다. 열심히 서예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, 천원쌤의 서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건행하세요.